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쌍둥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돌싱 2년차 여자입니다. 처음엔 친구가 재밌다고 소개해줘서 이곳 사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얘기도 사람들이 꽤 흥미롭게 들어주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남들이 잘 해보지 못할 법한 정말이지 기발하고 참신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잔잔하게만 살아왔던 제 삶에 이런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6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 남편, 지극히 평범한 시댁으로 시집갔죠. 저희 엄마랑 아빠는 10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당시에는 엄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장사도 나쁘지 않게 됐고 엄마도 워낙 정정하셔서 굳이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거나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결혼 초에는 그래도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돼서 저 혼자 자주 찾아뵙곤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 찾아와. 성 가셔 죽겠다 아주. 내 걱정은 말고 니들이나 재밌게 살아. 애 생기기 전에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데이트도 좀 하고.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 시집까지 보낸 딸 얼굴을 내가 이렇게 자주 봐야겠어? 괜히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셨지만 엄마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저 저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그거였죠. 그 후로 엄마 말씀대로 친정 발걸음은 조금 줄이고 신혼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정말 신혼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이래서 내 가정을 꾸려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휴가 때면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기념일이면 비싼 레스토랑에서도 밥도 먹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경제력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무슨 무슨 날이다 하면 오히려 용돈을 받곤 했었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가 용돈을 자주 주셨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사러 가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 라며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고 엄지손가락도 치켜세우고 정말 살가운 사이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하고 몇 달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때로는 감동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참 여기저기 놀러 다닐 나이가 되니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메르스 때랑 비슷하려나 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운영하시는 가게도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고 생활비는커녕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서 직원까지 자르고 엄마 혼자 일하실 정도였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란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아,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진짜 다 죽게 생겼어. 거리 두기도 너무 빡빡하고 하며 혼잣말을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그렇다고 친정으로 돈 빼돌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낄낄 웃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고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냥 농담이겠거니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시댁에서까지도 말이죠. 어느 날 시할머님 제사가 있어 시댁에 가 있었는데 시아버지 남편이랑 같이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TV만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군요. 저는 아, 음식하는 거 도와주려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쏙쏙 빼먹으며 맛을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예. 니네 엄마 식당 하는 거 맞니? 넌 시집 오기 전에 니 엄마한테 요리도 안 배웠어? 아니,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음식 맛이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 집은 간 좀 센 거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밍밍해서 어디다 쓰겠어. 아, 어머니, 근데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요. 아버님 혈압도 있으신데. 예, 여태까지 짜게 먹고도 잘만 살았다. 별 유난이다, 진짜. 그나저나 네 엄마 가게는 좀 어떠니? 요즘 뉴스 보니까 잘 되던 가게도 다들 문 닫고 난리던데. 네, 저희 엄마도 많이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 북적북적하던 가게가 휑하니까 좀 적적해 하시는 것도 같고. 이참에 식당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엄마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식당 정리하면 니네 엄마는 누가 먹여 살리니? 남편이 있기를 해, 아들이 있기를 해. 아니, 뭐 그거야.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으시고 또 필요하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어머어머, 이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민우야, 너 이거 아는 얘기야? 너도 그러자고 했어? 응? 엄마? 뭐? 나 지금 TV 보느라 못 들었는데. 아니, 글쎄, 얘가 지 엄마 가게 그만두게 하고 지가 먹여 살리겠다잖아. 그게 다 누구 돈인데?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인데. 어머니, 저도 돈 벌어요. 민우 씨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 우리 민우 등골 빼먹는 일 하지 마라. 친정으로 돈 빼돌리지 마, 너. 알았어? 저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뭘 쳐다봐.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나 장모님 먹여 살린다고 한 적 없다.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알아서 사시라 그래. 사지 멀쩡한데 무슨 일이든 하셔야지 집에서 놀면 못 써. 노인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서 안 돼. 그러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엄마가 다시 일어서서 예전처럼 멋진 모습 되찾으시길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잘 하지도 못하는 블로그 만들어서 매일매일 엄마 가게 홍보글도 올려보고 지역 맘카페에 들어가서 추천도 해보고 했는데 저의 노력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엄마 가게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 사이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 쓰셔서 그거 갚느라 집까지 팔아버리게 됐어요. 엄마, 그냥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아. 어? 장모도 부모인데 사정이 어려우면 모시고 살아야지. 됐다. 너한테 짐 될 생각 없어. 엄마가 왜 짐이야? 나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해? 저는 괜히 속상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하시더군요. 엄마가 정말 힘들어지고 늙어서 힘 없어지면 그때 부탁할게. 지금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또다시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좀 믿고 지켜봐줘, 딸. 알았지?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결국 엄마는 살던 집을 빼 빚을 갚고 저희 집 근처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 사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반지하방으로 이사하시던 그날 제가 사정사정에 똥 씹은 얼굴로 이사를 도와주던 남편은 이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궁시렁대더라고요. 아, 집구석 진짜 거지 같네.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저는 엄마가 들으실까 걱정돼 남편을 툭툭 쳤습니다. 엄마 듣겠어. 목소리 좀 낮춰. 그러게, 내가 같이 살자고 할 때 그냥 같이 살지. 뭐하러 이런 집에서 혼자 산다고. 울컥한 제 목소리가 떨리자 남편은 기분 나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마침 그때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땀 범벅이 된 채 목장갑을 끼고 집 나르는 엄마를 보니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유, 얜 또 왜 울고 그래.
울 힘이 있으면 이제 얼른 가봐. 사돈댁에 애들 맡겨두고 왔다며. 시어른들한테 애 오래 맡기는 거 아니야. 애 돌보는 게 어디 쉽니? 어른들 힘드셔. 얼른 가서 데리고 와라. 엄마가 저녁 살게. 역시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아니겠어? 인자 미소로 저희를 배려하는 엄마에게 남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군요. 짜장면은 무슨, 요즘 누가 이사한다고 짜장면 먹어요? 없어 보이게. 아, 그런가? 내가 옛날 사람이라. 나 때는 이사하면 다 짜장면 먹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사줄까? 말만 해. 비싼 건 못 사줘도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됐어요. 구질구질하게. 그냥 지찬이 데리고 저희끼리 외식할게요. 아, 그럴래? 저는 민망해하는 엄마를 보며 왈칵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용돈 턱턱 줄 때만 장모고 돈 없어지면 장모도 아니야? 그 대단한 당신 집안에선 그렇게 가르치니?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남편이 제 싸대기를 날린 거였죠. 아니, 이 서방, 이게 무슨 짓이야? 깜짝 놀란 엄마가 저를 막아섰고 저는 너무 서럽고 당황스러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 정확하게 말해두겠는데 내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마요. 사위도 자식이니 어쩌니 같은 소리 나는 들어본 적 없고 딸은 엄연히 출가 외인인 거 알죠? 이렇게 불러다가 짐 옮겨라 어째라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요. 사위라고 꼭 장모 모시라는 법 없습니다. 돈 필요하면 알아서 벌어 쓰시고 돈 없으면 분수에 맞게 먹을 거 입을 거 줄여가면서 사시고요. 알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미친 새끼, 엄마를 아주 거지 취급하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엄마한테 받은 은혜는 기억도 못하고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뭐? 무슨 새끼? 남편이 다시 손을 들어올리자 친정엄마가 저를 껴안고 필사적으로 방어했죠.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이 남자랑은 단 1초도 더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엄마를 뿌리치고 남편의 싸대기를 한 대 더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이혼해,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밑에서 내 자식 못 키워. 너 같은 새끼랑은 단 1분 1초도 같이 못 살아. 네 부모였어도 그럴래? 네 부모한테도 그따위로 싸가지 없이 굴래? 뭐? 네 부모? 너 말 가려해라. 어디 시부모님한테 네 부모가 뭐야? 네 부모가. 누가 내 시부모야? 나 이제 너랑 안 산다고. 더한 말도 해줄 수 있어. 해줄까? 네 애미 애비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너 같은 후레 자식이랑 더 살 생각 없어서 나 이제 며느리 자리 사표 내겠다고. 넌 꼭 너 같은 년 만나서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봐라. 제발.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신경질적으로 집을 나서더군요. 아유, 왜 그래? 왜 나 때문에 니들이 싸우고 그래? 얼른 가서 잡아. 잘못했다고 그래. 어? 이혼이 쉬운 일인 줄 알아? 너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엄마처럼 사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본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였어. 그 힘든 식당 일하면서 꿋꿋이 나 키웠고 시집도 보내줬고. 근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인간이랑 살아. 이제 그만할 거야. 나 다시 엄마랑 살래. 그렇게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이나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싫어해서 양육권도 손쉽게 제가 가질 수 있었고 서로 주고받을 위자료 없이 재산만 분할해 이혼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우리 애들을 대신 봐주시고 저는 그 덕분에 편하게 직장생활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산 게 어언 1년,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예상치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셨으면 말씀을 하세요. 서아야, 아빠다.
제 마음을 쿵 떨어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냈니? 잘 지내고 있지? 결혼했단 소식은 들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만나자.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해. 아빠가 지금 너 있는 데로 갈게. 그렇게 아빠는 한달음에 제 직장 근처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근처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는 국밥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도록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 엄마는 어떻게 지내? 아직도 가게 하니? 옛날에 하던 자리는 가보니가 없어졌던데 너는 잘 살고 있지? 저는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참아왔던 그동안의 서름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 나 이혼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마 가게 망했다고 남편이랑 시댁이랑 쌍으로 우리 집 무시하고 엄마 무시해서 이혼했어. 엄마도 빚 갚느라 집까지 팔고 지금 반 지하에서 나랑 월세 살아요. 아빠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으로 와 꼭 안아주시더군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실 아빠는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이 바빴죠. 해외 출장도 잦았고 저 어릴 때부터 아빠는 항상 바쁘셨어요. 아빠를 보는 날보다 못 보는 날이 많았고 다른 애들은 아빠 손잡고 놀러 다닐 때 저는 항상 혼자였죠. 그래서 아빠를 원망하는 날도 많았고 엄마 역시 그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는 아빠를 많이 원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신 거겠죠. 네 엄마 아직도 나 많이 원망하고 있지? 아빠, 괜찮으면 네 엄마랑 자리 한 번만 만들어줘. 내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느낀 것도 있고 세월 살다 보니 배워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아빠와 엄마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라서 그냥 아들 데리고 외식이나 하자고 모시고 나왔죠. 식당에 아빠가 먼저 도착해 앉아 계셨는데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역시나 깜짝 놀라시더군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아빠는 어색하게 웃으셨고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어리둥절해 하고 계셨죠. 아버지와 저의 쌍둥이 아들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뭔가 끌림이 있는지 금세 친해지더군요. 저는 눈치 봐서 아이들을 식당 놀이방에 들여보내놓고 두 분이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날 만나제? 맨날 밖으로 나돌면서 집안은 그렇게 내팽개쳐 두더니 이제와 늙으니까 생각났수? 나중에 병들면 병수발 들 사람 필요해서? 아직도 날 많이 원망하는구만. 어디 원망뿐인가? 내가 그나마 당신이랑 살았던 건 다 서아 때문이었어. 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아? 그래도 서아 다 클 때까지만 버티자. 서아 취직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 마음으로 살았어. 그리고 10년 전 드디어 이혼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날 찾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해. 정말. 난 그냥 당신이랑 서아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그렇게 돼버렸나 봐. 난 항상 우리 집밖에 없어서 내 머릿속엔 당신이랑 서아밖에 없었다고.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어. 거짓말. 10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정말 벌받는 심정으로 10년 동안 겨우 버텨왔어.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엄마, 아빠, 그리고 저까지 모두 눈시울이 촉촉해져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와 엄마의 손을 꼭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하면서 살게. 옛날에 못했던 거 지금 몰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집도 우리 집으로 옮기고. 지금 어렵다며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이제 내 가족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남자라고. 눈물 흘리며 애써 웃으시는 아빠 얼굴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두 분은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리셨고 저 역시 두 분이 드디어 오해를 풀고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몇 번의 만남 뒤 확신이 생겼는지 다시 합치기로 하셨고요. 저희는 그때부터 바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연락하고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그리고 일주일 뒤 아빠가 사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이 넘는 아파트, 방도 4개, 저희 아들도 자기 방이 생겼다며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서 얼떨떨해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저를 앉혀놓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인수한 4층짜리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 여기서 멀지도 않고. 그거 당신 앞으로 해줄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에? 아빠, 건물이요? 아니, 내가 무슨 건물 관리를 해요. 평생 장사만 하던 사람이. 그래도 한번 해봐. 관리랄 것도 없어. 어차피 관리인 따로 두고 있고 당신은 그저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 돈 쓰기만 하면 돼. 젊을 때 못해준 거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주소가 너무 낯이 익어서 보니 저희 시댁 어른들이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시댁은 저 이혼할 때쯤 이 시국이 끝나갈 거라면서 자신 있게 갈비집을 시작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반짝 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가 당한 서름을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엄마를 끌고 그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예, 웬일이니? 시어머니는 카운터에서 저를 보자마자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보길래 저는 그냥 아무 자리에 나가서 턱 앉았어요. 제일 비싼 걸로 한 3인분 줘보세요. 제일 비싼 거? 그냥 돼지갈비 2인분 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가. 네 사정 뻔히 아는데 비싼 거는 무슨? 돈은 안 받으마. 시어머니가 저희를 비웃으며 주방에 주문을 넣으려고 하길래 저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건물주 되니까 어때? 기분 좋아? 엄마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아유, 예, 그만해.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 어때? 건물주 된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나저나 여기 월세가 얼마더라? 그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져서는 묻더군요. 건물주? 여기? 어떻게 여기 건물주가 네 엄마야? 여기 건물주는 남자 사장님인데. 아, 이 건물 말고요. 저 신호등 앞에 카페 들어서 있는 건물 아시죠? 거기가 이제 우리 엄마 건물이에요. 근데 뭐 하세요? 빨리 갈비 3인분 주라니까. 저렇게 느려 터지니까 이렇게 손님이 없지. 시어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을 한 채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특제 한우갈비라며 음식을 갖고 나오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얘. 정말 너희 엄마가 건물주가 되셨다고? 아우, 그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뭐 이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장사는 좀 돼요? 30평도 안 되는 이 구멍가게에서 하루 종일 고기 팔아봤자 용돈이나 벌겠어요? 아유, 말도 마라.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죽겠다.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어.
그러게, 이 시국에 갈비집을 이렇게 차린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할머니라 해서 내 등골, 아니, 우리 엄마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도 마요, 아줌마. 사지 멀쩡하면 뭔 일이든 못하겠어요. 장사 안 되면 가게 접어야지, 뭐. 뭐? 인연이? 열받은 시어머니가 쟁반을 탁 하고 내려놓길래 저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기며 반찬이며 뒤적뒤적거리며 혼잣말처럼 말이죠. 아니, 이거 특제 한우 갈비라면서 진짜 한우 맞아요? 수입산 같은데? 그거 있죠? 소고기 어디 출신인지 알려주는 서류. 그것 좀 갖고 와봐요. 확인해보게. 아니,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설마 아직도 중국산 김치 쓰는 거 아니죠? 된장찌개는 간이 이게 뭐야? 소금찌개네, 소금찌개.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 등을 떠밀며 나가라길래 마지막까지 한방 먹여줬어요. 식당 청소 좀 하세요. 냄새나 죽겠네. 어우, 이 쩐내는 뭐야 도대체. 아, 그리고 그쪽 아들이랑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2시까지 좀 전해줘요. 아까 오는 길에 전화하니 계속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갑니다.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지르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절절매며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가장 통쾌한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좀 심했던 거 아니냐며 눈치를 주긴 하셨지만 제가 남편한테 맞는 꼴까지 봐서 그런지 내심 엄마도 속 시원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 다행히 이야기를 전해드린 남편이 엄마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로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두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인데 애들 아빠라 애들이랑 만나는 건 막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런 것도 아빠랍시고 찾는 애들 보며 그래, 그래도 만나게는 해줘야지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날은 엄마랑 같이 나갔어요. 보란 듯이 말이죠. 남편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장모님이랑 같이, 아, 여기 건물주신데 세입자 만날 일이 있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같이 왔지. 건물주? 무슨 소리야? 애들은? 갈비집에 잠깐 맡겼어. 그래도 손주들 마지막 모습은 보셔야지. 나도 당신이랑 끝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번뜩이더군요. 어찌나 멍청한지 제가 자기한테 미련이라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역시. 그렇지? 혼자 살아보니까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구나. 에휴, 그때 그렇게 이혼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다시 합칠 거 뭐하러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순간 진짜 코웃음이 나더군요. 피식하고 웃었더니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는 거야? 혹시 뇌 백신 맞았니? 부작용 왔어? 뭐 이렇게 뇌가 주름 없이 깔끔해? 아유, 이제야 기억나네.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장모님, 좋은 일 있으셨다면서요. 진짜 축하드려요. 어쩜 이 타이밍에 딱 이렇게. 마침 요즘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사업 구상하고 있던 중인데 잘 됐네요. 4층이나 되는 건물을 혼자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혹시 사람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부터라도 사이 노릇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엄마 손을 부여잡고 가증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그 사람 손을 쳐내버렸어요. 뭐? 사위 노릇? 이 사람이 말이면 단줄 알아? 엄마 식당 망해서 반지하 들어갈 때 등골 빼먹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앞에서 내 뺨을 친 사람이 누군데?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니 양심이 없어. 진짜 이 인간은 뇌에 우동사리만 가득 들어있나 싶더군요. 누가 네 장모고 누가 사위야? 끔찍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얘기나 하자. 애들 만나는 거좀 줄였으면 좋겠어. 아예 안 만나면 더 좋고. 무슨 소리야? 애들한테 아빠를 뺏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잘할게.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로 옆에서 직접 느껴봐. 한 번만 믿어줘. 아이고, 신민우 씨. 어제 뭐 용꿈이라도 꾸셨어요? 그럼 차라리 로또를 사시지. 왜 나한테 이러시나? 우리 엄마 보고 네 등골 빼먹지 말라면서요? 너는 왜 우리 엄마 등골을 빼먹으려고 지랄이세요? 왜 그래?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 언제적 얘기고 나발이고? 제발 우리한테서 사라져달라고. 어? 애들도 너만 만나고 오면 이불에 오줌 싸고 악몽 꾸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얼마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겠냐고. 그니까 면접 교섭권 갖고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우리 인연 여기서 끝냅시다. 내 말 이해는 하는 거지? 저는 한껏 비꼬며 남편을 약올렸어요. 자존심이 상하는지 금세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생각... 너랑 재결합하면 누가 막 나한테 1,000억을 준다고 그런다? 그래도 난 안 해. 내 재산 다 뺏어간다고 해도 난 그냥 거지로 살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엄마는 이만하면 됐다며 그만 가자고 제 손을 이끄시길래 딱 한마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제발 어깨 위에 달린 그거 말이야. 무게중심 맞출 때만 쓰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좀 해보면 어때? 그럼 쪽팔려서라도 그런 소리 입 밖에 못 꺼내지. 적어도 자식들한테 좋은 아빠 코스프레라도 하려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았냐? 그 길로 시어머니가 하는 갈비집에 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해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문자며 음성 메시지며 휴대폰이 미어질 정도로 남기더니 한 두 달 정도 지나니 잠잠해지더군요. 그 뒤로 저희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10년 만에 사이좋게 데이트도 하시고 손주들 재롱 보며 지내고 계시고요. 저는 열심히 제 일하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고. 여러분도 내 인생이 뭔가 특별한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내 인생엔 꽃이 안 피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인생의 전성기는 꼭 와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지금과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 특별한 하루가 만들어지는 게 사람 인생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실망스러웠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일은 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